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봄이,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